자, 유럽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오프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우승하면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준우승보다 상금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롤드컵 8강 직행이요. 아, 네. 그렇군요. 2위는 네. 8강 직행 못하나요? 그렇죠. 아래에서 이제 리그를 거쳐서 올라가야죠. 네. 좋네요, 좋아. 아, 역시나. 유럽은 직행 없다는데요? 아, 직행 없나요? 그래요? 맞네. 재미없네, 그럼. 올스타 꼴등해가지고, 직행이 없네. 아, 그래요? 올스타 꼴찌라서? 오. 그래? 그렇다네요. 네. 가겠습니다. LD 대 FNC. 플라티기의 오른쪽은 네. 왼쪽은 LD고요. 두 팀 모두 각각 이블지니어스와 갬빗 게임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요. 중국 리그도 보면은 그렇죠. 월드 엘리트가 뭐 최고라고 했었지만 아 전혀 아니죠. 네. 보면은 한국도 한때는 뭐 CJ였지만 네. 이제 뭐 그런 구도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승승장구하던 팀들이 최근 추세전은 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플라팅이라는 팀은 시즌1부터 꾸준하게 그래도 상위권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라팅 네. 뭐 그래도 큰 기복 없이 항상 기본 이상은 해주는 팀이죠. 그렇죠. 카사딘, 첸, 아리, 자크제드, 쓰레쉬까지 해드렸습니다. 벤에서도 역시나 이 그 엑스페케, 페케 장군의 위상이 느껴지죠. 카사딘 아리라는 두 개의 뱅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네. 네 트페 자이라 자이라를 먼저 골라주고요 네. 캐넌 휘즈. 휘즈 최근에 뭐 휘즈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는 3-4위전에서도 휘즈를 계속해서 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 휘즈 아니고 케이틀린으로 다시 사실 이런 구도가 됐으면 한국에서는 보통 그 니신 자르반 그렇죠. 싸움 아니면 자르반 앨리스 이렇게 세 개가 네,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딜에서는 트위치와 메인 예. 이런 구도가 되는데 확실히 좀 유럽과 달라요 한국은 그러네요 중국 예 중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나마 이제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한국의 뱀픽과 비슷한 성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네 유럽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리신 가져가야죠. 리신 최근에는 뭐 리신 앨리스까지 이제 투탑이라고 거의 정글러 중에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 아래쪽으로 자르반 뭐 이블린 정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네. 애쉬 오 애쉬가 나오네요. 애쉬를 골랐어요. 네. 갑자기 잭선장 보고 싶은데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제가 중국 리그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W의 웨이샤오가 또 LC를 했었어요. 푸짐하게 싸줬죠. 쉽지 않은 챔프긴 네. 하죠. 생존기도 일단 없고. 네. 물론 보이지 않는 EC 상대가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EC를 거는데도 LC만한 챔프가 없긴 합니다만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피지 골랐고요. 그리고 소나. 이러면 탑 캐넨의 미드 피즈. 그렇죠. 견제 싸움에서는 뭐 역시나 바텀에서 케이틀린 소나 거의 뭐 최상급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 그거는 글쎄요 탑페인인가요? 네, 예, 아니죠. 예, 그럴 리가 예. 없죠. 깜짝이야. 그렇죠. 아유 그럼요. 요릭이 나옵니다. 웅성웅성 거리고 있어요. 요릭이 나오니까 이러면 요릭과 캐넨의 카운터가 요릭이다. 네. 그나마 해볼만한 캐릭이라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요릭의 기근의 성장으로 인한 뭐 회복력이라든지 라인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캐넨의 견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한타에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캐넨이 좀 더 좋고 지금 그리고 플라틱의 조합에서 요릭과의 시너지가 확실히 나오는 챔프가 없어요.
요리카의 시너지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캐리력이 좋은 베인, 그렇죠. 베인 라이즈라든지 뭐 카시오페아, 그렇죠. 이런 트위치 뭐 이런 식의 캐리력이 좀 높은 챔프가 있는 게 좋은데 현재 조합에서는 딱히 그런 챔프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일단 피지가 나왔습니다. 피지 스펠은 순간 이동과 점화예요. 확실히 뭐 장난치기 재간동 스킬로 어느 정도 전멸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지가 나왔습니다. 피즈가 그 중국에서는 애니 서폿과 함께 굉장히 좀 잘 로얄, 특히나 그 로얄이라는 팀에서 잘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 스턴과 이은 그 미끼 뿌리기 자체가 최상급 선수들에게는 보고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CC 기어나 동반된 예, 이런 그 활용을 많이 해주는데 궁극기를 무조건 히트시킬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조건을 마련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조합에서는 소나, 예, 크레센도 라든지 약간 선 이니시에이팅은 미키뿌리로 시작을 안 할 거예요. 네. 갑니다. 오, 사람 많네요? 아, 많죠. 어우. 그리고 NM 결승급으로 있네요. 아, 그럼요. 자, 1경기 시작했습니다. LD와 푸나틱 결승입니다. 플레이오프. 두 팀 모두 일단은 뭐 롤드컵에서는 네. 볼 수 있는 팀이고요. 그렇죠. 유럽은 그럼 LD, 푸나틱, 갬빗 게임이 이렇게 세 팀이 월드컵 진출을 일단 확정을 짓네요. 갬빗 게이밍도 또 2연속 또 롤드컵 진출을 네. 해줬네요. 일단 뭐 이블 지니어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4위로 갑니다. 유럽은 특히나 LC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북미에 제가 많이는 보지 않았는데 클라우드 나인 팀 그 팀의 또 원거리 딜러가 LC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애쉬가 이니시 걸고 투패가 네. 운명으로 그걸 딱 붙잡아 놓고 속박과 함께 딱딱 입롤 죄송하고요. 아, 당연한걸요. 네네네. 네. 자, 일단 투패는 신발 시작. 탑은 캐넨이 도란검, 요릭은 도란방패입니다. 도란검은든 캐넨이라 할지라도 어떤 요린의 요릭의 라인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도란방패를 들고 시작했을 때 확실히 버틸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미드에서는 아무래도 트패가 최대한 살이면서 신발을 시작도 아마 그걸 거예요. 피자는 게 최대한 거리를 주지 않고 원거리에서 파밍 위주의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맞싸움에서는 트패가 피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초반 뭐 이렇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확실히 한국과 유럽이 또 다른 점이 네. 공격적인 와딩이 없어요. 아, 그렇죠. 유럽은 공격적인 와딩. 저희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방 정글까지 쑥 들어가서 네. 사인스왑이라든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죠. 유럽은 오늘 뭐 3-4년을 봐도 이런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네. 그 정글러의 성향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글러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어떻게 해서든 라인으로 가서 킬을 먹고 강력하게 좀 갱킹을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해외 지역에서는 그런 국내 선수들 같은 강력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한 상대의 정글러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깊숙한 와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르바는 블루 스타트에서 아래쪽 레드로 리시는 역시 블루에서 위쪽으로 서로 이동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텀 라인에서는 케이틀린 소나 쪽이 지금 강력하게 라인 푸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케이틀린이 네.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리심과 자르반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르반이 3렙 타이밍에 찌르지 않고 그냥 늑대를 먹으면서 일단 정글링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라이너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 정글러가 강력하게 갱킹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예, 양 정글러 모두 지금 정글 위주로 돌았죠. 그리고 자르반이 일단 탑으로 왔어요. 네. 뭐 상대 잡겠다는 의도보다는 라인을 잘 밀어놨기 때문에 리신이 한번 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카운터를 치기 위한 지금 움직임이죠. 그렇죠. 역갱을 한번 노려보는데 일단 요릭이
리신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자르반도 오지 않는구나 싶으니까 귀환합니다. 리신은 지금 마드레드의 기손을 가졌네요. 그리고 네. 자르반의 정동석 투도란 캐넨 와드 물약 라인전에서 계속해서 캐넨은 끊임없이 견제를 해줄 생각이고요. 평타 견제를 활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괴롭혀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리신이 예, 상대 지금 정글 지역에 와드를 해줬고 저 지역은 이제 피즈가 바텀 쪽으로 또 로밍을 왔을 때 동선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예 카드는 다 그냥 흡수해요. 장난치기 재간둥이로 케이틀린과 애쉬구도 네. 확실히 지금 케이틀린 조금 더 푸시도 좋고 좋은 상황입니다. 애쉬와 자이아는 뭐 6레 미전까지는 절대 싸울 생각이 없겠죠. 예, 6레 미후에 뭐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에 의한 자이라의 올감동굴, 휘건프리 올감동굴로 상대를 잡아내든지 아니면은 리신과 함께, 리신 갱킹과 함께 위험합니다. 잡아낼 생각인지, 자 레드가 묻어서 지금 스로우가 맞전멸 따라붙었어요. 점막까지 썼죠? 이거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목적은 완전 손해입니다. 스턴 선 방어. 아 기근의 종주 한번 버텼어요. 이야 이거 이득 많이 가져왔네. 지금 포션과 기근의 종주 한 방이 살렸다고 봐야죠. 지금 게다가 캐넨과 자르반이 동시에 전멸을 썼단 말이에요. 네. 전멸 하나 써서 전멸 두 개 뺐습니다. 좋았죠. 지금 캐넨 패시브 때문에 스턴까지 걸렸었는데 어우 애쉬 아파요. 자 유리 여신의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라인 유지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캐넨이 견제를 하기 있어서 더욱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아 깜짝이야 어우 예 끊기는 줄 알고 아 괜찮습니다. 전 중국에서 자주 봤거든요. 네 아 이게 지금 그 네 토렌트 꺼주시고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 뭐 혹시 뭐 은밀한 뭐라도 받고 계셨나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네 자 일단 글로벌 골드는 네. 푸나틱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요리기 지금 캐넨에 비해서 너무 못 컸어요. 네. CS가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즈는 특패에 비해서 좀 CS를 많이 손해 보고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구도로 봐서는 양팀이 이제 아직까지는 비등비등해요. 네. 라인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전 푸나틱 쪽에 조금 아쉬운 게 요리기를 뽑았고 애쉬 자이라 라면은 차라리 라인섭을 하는 게 나았을 거거든요. 네, 애초에 라인전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고 요리기 캐넨에게 힘들어질 거라면 차라리 라인수업을 해서 캐넨도 라인전을 말리게 하면서 거기다가 시자이라면은 라인 푸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라인수업을 했어도 좋았을 법 했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운명이 네. 되는 6렙 타이밍 네. 피지도 6렙이 되면 강력해지거든요. 킬각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 6렙 타이밍에 이렇게 미드라이너들의 어떤 선택을 그렇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패가 운명으로 그 갱킹을 가지 못하도록 피즈가 아마 미드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줄 거예요. 네, 그때 과연 리신이 미드 쪽으로 가서 그런 피즈를 한번 끊어내 주느냐 네. 아니면은 바텀 쪽에서 애쉬자이라와 함께 바텀 라인을 어떤 파괴시킬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관건이겠네요. 탑은 어떻게 해서든 요리기 버텨줘야 돼요. 식물 아파요. 자, 요리기 어쨌든 이제 여신의 눈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스킬 활용하면서 라인 표시해 줄 수 있고요. 트패는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한 번에 뽑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신이 바텀 쪽으로 가서 트패는 어떻게 해서든 미드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와일드카드로 CS 먹으면서. 지금 CS 차이도 나고요. 네. 씨를 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지 요릭을 뽑았을 때 그 시너지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비장연발 네. 대신 맞아주고요. 딱히 리신의 움직임이 뭔가 없다는 게 네. 자르반이 또 와서 이거 빠르게 그냥 밀겠다는 거죠. 네.
밀립니다. 리신 리는데요. 자, 피즈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차는 다이브까지 생각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빠지네요. 일단 빠집니다. 네, 트페가 지금 계속해서 미드를 푸시하고 있어서 다행히 가까운 곳에 리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네. 포탑을 지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리신이 바텀을 계속해서 파줬어야 돼요. 예, 좀 쓸데없는 움직임이 좀 많았거든요. 결국 밀었죠. 네. 결국 밀었습니다. PG의 순간이동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사이에 드래곤 판단 나쁘지 않아요. 자르바리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상대방이 우리 아군 포탑을 밀었으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재정비 할 거라는 생각이죠. 예, 좋아요. 플라팅 판단 좋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노린 예, 그런 드래곤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미드 쪽 피즈가 이거 완벽히 한 방 먹었어요 지금. 아, 요리기 좀 많이 괴로운데요. 그리고 CS는 뭐 더 이상 벌어지진 않고 있네요. 10개 정도로 유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따라잡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유지만 해도 네. 나중에 뭐 요리기 그냥 뭐 궁셔틀만 할 생각이면은 없지 않고 오 자이라 비장 한 발. 아, 이야 이번에 마무리해서 잘 마무리했네요. 위쪽에 와드로 잘 파악이 됐어요. 반대로 플라틱의 와드가 좀 부족한데요. 자, 피즈는 바텀 푸시해주고 있고 텔프가 있기 때문에 스플릿 푸시 피즈가 또 담당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서 케이틀에는 바텀에 이어서 미드 정리하는 중영 쪽에서는 LD가 조금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저 피즈는 이제 트페가 막아줘야 되겠고요. 이게 아 그래도 피즈가 순간이동 있긴 합니다만 에스페케 선수의 운명이 전혀 없다는 거는 뭔가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운명은 그냥 뭐 피즈의 순간이동에 막힌다 할지라도 두 번째 운명은 확실히 네 순간이동보다는 확실히 쿨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글쎄요 순간이동을 너무 의식한 예 궁극기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아 닭까지 밀리고요. 이거는 케이틀린을 가지고 아 캐넨 그리고 바텀 라인이 먼저 밀린 예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명 그다 자 이거는 잡아야죠. 근데 피즈 순간이동 아 여기서 킬이 나면 안 돼요. 피즈에게 킬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잘 찼어요 잘 찼어요. 이 분노 리신 좋았고요. 다행이죠. 자 지금 일단은 그러면 플라티 입장에서는 좋게 말하면은 특패 운명하고 애쉬 궁기로 피즈 순간이동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올강동을 잡았고 야 이거 좋아요 빨라요. 아 근데 피즈 크센도 에휴 올강동으로 잘 뺐고요. 서로 정글러끼리 교환을 해줬네요. 자 이거는 미드는 지켜야죠. 요리까지 일단 내려오면서 요리가 지금 급하게 내려왔죠. 탑에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 라인이 CS를 탑 CS를 포기하고 지금 미드를 지키기 위해 내려온 판단을 해줬는데 포탑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맥 컨트롤에 있어서 LD 쪽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이러면은 예 투패의 운명을 활용한 어떤 전술도 지금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거기 그렇죠. 미 지금 바텀 1차 포탑 때문에 프라틱은 잠깐 아그레 블루 진영까지 완벽하게 네네네. 컨트롤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와이시고 소화살. 이야 정말 그림과 같이 빛나가는 모습. 아유 그럼요.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정찰용이죠? 그럼요, 그럼. 네. 잠시 화면을 잠깐 넘길게요. 다른 화면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확실히 선명하네요. 네. 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되면 근데 조금 그 해설이 들어가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뭐 이 정도는 뭐. 아이 그럼요. 프로 시청자들이라면 지금 영어 해설 듣고 해석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상황은 지금 뭐 어쨌든 LD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해설을 졸리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네. 크게 말하면 아까 봤던 장면 저희가 그 해설을 크게 말하면 마이크가 나갑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장비가 다른 쪽에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골드는 그래도 1000골도 안팎이에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그나마 미드 쪽에서 CS를 조금 특패가 또 조금 더 잘 먹었다. 30개, 30개 정도. 네. 그 점이 지금 좀 위안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성장이고 LD가 좋다면은 챔피언 구성에 있어서 한타 시너지는 확실히 LD 쪽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프란틱에서는 지금 애쉬와 그다음에 특히 운명을 활용한 기습적인 어떤 이니시에이팅과 남전 싸움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조합인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맥 컨트롤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싸움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요릭 CS 90개. 요릭 너무 못 컸어요. 네. 저 요릭이 한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될지 무라마나까지만 나오고 이후에 정맹 영상이라든지 방템이 갖춰진다면은 확실히 요릭도 한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가기엔. 그렇죠. 그나마 지금 특패가 CS를 워낙 잘 먹어줘서 특패의 와일드카드란 포킹과 함께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케이틀린 네. 죄송합니다. 케이틀린 이제 조금 있으면 무한의 대가 완성되고요. 피즈 리치베인 생각하는 것 같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포탑이거든요. 네. 네. 프란틱의 한 개 정도는 최소한 포탑 숫자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드래곤 타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한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드래곤 자리 잡고 있는데 오히려 미드 포탑을 압박하고 요리기 좀 시간 끌어줍니다. 네. 자 여기 중요해요. 이 한타 중요해요. 자 좁은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러면 일단 밀었어요. 그렇죠. 자이라 걸리죠. 죽지 않았어요. 네. 전멸 잘 썼습니다. 자이라. 지금 프라틱이 굉장히 위험했던 게 넓은 지역에서 싸우면은 최대한 벌려서 자르가든지 쏘나 장판공기랑 피하면 미끼 부리기 깨내내 날카로운 사람들이 모두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는 루트가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에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왔었더라면은 프라틱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드래곤을 가는 척 하다가 미드를 급습한 프라틱의 판단은 어쨌든 성공적이었습니다. 오 스틸했어요. 스틸했어요. 이러면 프라틱 완전히 이기죠. 이득 오오공정도라는데요. 오공정도 좋았고요. 좋았죠. 프라틱 프라틱 크레센도 좋았고 자 약한 소년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특패가 뒤에서 스킬쿨 돌아갈 때마다 계속 스킬 써주면서 와일드카드 던져주고 금방 쫓아가죠. 이거 리치베인 아 정말 좋았어요. 마무리 애쉬 사실 방금 전 한타에서 일단은 프라틱의 시작이 좋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스틸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여기서 잘 빠졌어요. 네 자이라가 잘했어요. 이게 방금 네, 방금 보시면은 LD의 자르반이 파고드는데 나머지 챔피언들이 빠지는 움직임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설였던 거예요. 여기서 싸울지 말지. 그 와중에 그래도 케넨은 상대 진영으로 잘 파고들어서 그래서 더블킬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득은 드래곤 그리고 미드포탑부터 시작된 모든 이득은 푸나틱이 가져가면서
글로벌그룹 순식간 3000골도 벌려놓습니다. 거기서 잠깐 이제 망설였던 게 LG에서는 이게 상대에게 스킬 다 맞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아, 저희 핵설이 그 듣기 싫은 분들은 트위치나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미국 그 원본 파일을 네. 원본 영상을 여러분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 직접 지금 유럽으로 티켓팅 하셔서 아. 현재 가시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좋겠네요. 네. 저희 MLB 결승을 KIA트로 오셔서 보신 것처럼. 네네. 그렇게 아, 가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예.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돈 많으면 뭐 주말에 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렇죠. 네네. 아니. 여기서 누가 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방금 저 한타 굉장히 중요한 한타에서 푸나팀이 네. 좋았죠. 방금, 예, 방금 그 한타로 포탑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엘디닝으로 초중반을 어쨌든 잘 풀어 나갔던 것을 그거 한 번으로 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 테페 리치베인의 쓸데없이 큰 지팡이 마간 신발까지 어느 정도 요릭도 템이 네.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게 지금 그래도 케넨의 존예물의 시기가 빨리 나온 거는 LG로서는 일단 좋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아 지금 네? 미니맵 보세요. 와드 빨간색 와드 보세요. 아 1열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1열로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LG가 뭔가를 만들어낼 구실이 없죠. 그렇죠. 네, 상대가 우리 진영 쪽으로 들어오는 프란틱의 진영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루트가 지금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네. 자 미드 쪽 여전히 리신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즈가 이제 순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릿 피쉬를 하는 거고요. 피즈 순간 이동 한 번도 쓴 적 없지 않나요? 한 번 썼었죠 미드에. 아, 아까 썼나요? 네 미드에 한 번 전문 사이에. 아 그런가요? 아 저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서 제가 잠깐 나갔을 때 예 네, 그때 한 번 쓴 것 같네요. 네. 자 하지만 피즈의 순간 이동보다 특패 운명이 네. 훨씬 더 빨리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엑스페케 선수는 운명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턴까지 사용해야 두 번째 턴까지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운명은 버리는 운명이고 두 번째 운명이 진짜 운명인 겁니다. 예. 첫 번째 운명으로 피즈의 순간 이동을 뺀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맞네요. 예. 여기서는 또 미드 쪽으로 일단 강력하게 압박 들어가고 있죠. 상대를 밀어놓고 특별 와일드카드로 포킹하는 거는 푸나틱이 좋거든요. 무리하게 여기서 포탑 때리려고 하기보다는 자 리치베인이라서 네, 안전한 상황에서 포탑 때려주고 자르반에게 거리 안 주고 특패 포킹만 하면 돼요. 이거 리치베인이라서 포탑 순식간이나 벌써 체력 반이에요. 빨리 막으러 와야 돼요. 게다가 이러다가도 언제부턴가 마법의 수정화설이 날아와서 머리 꽂힐지도 모릅니다. 네. 이마 그냥 정 중앙에 정수리에 아 굉장히 아프죠. 아우 아파요. 빠르게 미드 커버 그런 사이에 또 투패는 떠날 준비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서 자 드래곤 나오기까지 1분 남았습니다. 자 피지 빠졌죠. 다시 한번 탑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아 순간이동 뒤쪽에 피지 뒤쪽에 피지 뒤쪽에 순간이동 썼어요. 썼어요 뒤에서 파고들겠다는 거죠. 나, 아 근데 거리가 크레센도 크레센도 맞고 근데 자이라 궁극기로 한번 끊어주고 네.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차례가 자이라가 맞아줬어요. 미끼 뿌리기 맞아줬어요. 자 하지만 이야 잡히겠는데요. 이러면은 푸나틱이 자이라의 숭고한 희생이죠. 운명 골카 아파요. 더블킥 전 자이라의 움직임에 진짜 감명받은 게 피즈가 뒤쪽에서 기습을 하려고 오자마자 자이라가 계속 피즈와 애쉬 사이에서 계속 무빙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끼 뿌리기를 자이라가 맞아줘요. 보시면 이 앞에서 보이죠? 네. 메시 앞에? 메시 앞에서 맞아주죠. 아, 그리고 케넨이 아무것도 못하고 녹았어요. 네.
케넨이 아무것도 못하고 놓았고 어쨌든 요리기 그 앞에서 맷집 역할 제대로 해줬고요. 푸단팅이 한타가 좋은데요? 네. 한타 시너지는 엘디가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어떤 5대5 한타 구도보다는 PJ 역할은 소수교전에서 네. 한두 명을 궁극기로 끊어먹는 이런 플레이가 특화되어 있는데 그런 교전을 푸나틱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싸우는 자리도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정중앙의 가장 넓은 지역에서 싸움을 벌였거든요. 네, 물론 뒤쪽에서 피지가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리도 잘 잡고 있었던 게 푸나틱이. 그리고 결국엔 바론까지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 6,000골드까지 벌립니다. 거기에 피즈와 한 가지 더 작용했던 게 피즈와 그다음에 상대 나머지 엘디 챔피언들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합류할 수 있는 지점에 자이라의 올가미 동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거기서 이제 케넨이 네. 앞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렇죠. 우물쭈물하다가 먼저 전사를 한 것. 네. 그것이 일단 가장 큰 패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이라의 궁극기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에요.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7,000골드. 첫 드래곤 교전에서의 차이가 스노블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 프라티 쪽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네요. 특패 쓸데없이 큰입하게 하나 더 뽑았고요. 이러면은 투페의 존냐 쉐이팅도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피즈와 투페 싸움에서 투페가 존냐 나오면 궁극기 키고 피즈 앞으로 떨어집니다. 네, 피즈가 미끼 뿌리기를 투페한테 쓰죠. 존냐로 그거를 씹어먹고, 네, 씹어먹고 그렇게 피즈 궁기를 빼는 네 이런 투페 운명도 많이 봤었거든요. 바텀 또 스플릿 푸시하는 피즈와 함께 또 스플릿 푸시예요. 피즈는 네. 탑을 노리고 있고요. 투페는 바텀, 나머지는 미드. 순간이동 없어요. 피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기 다시 먹은 수정화살 발차기. 아 근데 자르반 찼죠. 자르반 찼어요. 아 캐네 자이라 보소. 자이라 보세요. 뒤에서 파고든 캐넨을 완전히 묶어줬죠. 자 그런데 아, 애쉬는 요리 군받고 앞으로 전진. 야. 자 문제는 지금 애쉬가 잡힌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오브젝트를 가져간 쪽 2차 포탑과 억제기와 포탑을 민 쪽은 푸나틱입니다. 네 뒤에서 피지한테 물리지만 않으면 돼요. 도망가죠. 물론 피지도 탑 2차를 밀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더 죽으면 자 일단 자르반은 시간 잘 끌고 있고요. 뒤에서 피지가 살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만 끊어줘야 되는데 장난치고 재간둥 이후에 아래쪽 요리 미끼 뿌리나요? 피하고요. 아~ 갈 수가 없네요. 잘 뿌렸네요 미끼를. 네. 도망가 위치에 딱 뿌렸네요. 네 지금 맞추려는 생각보다는 퇴로 차단이죠. 네. 어쨌든 LD도 상대 바론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바론 타이밍인데 서로 주고받고 잘 버텼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억제기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음이 위험한 거죠. 저 그 억제기를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막아야 되는데 지속적인 지금 싸움 경향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프라틱이 싸움 케이트를 물렸어요. 케이트를 물렸어요. 케이트를 리세키 케이트를 물렸어요. 자 애쉬 수정화살 케이트 맞고 아 이거는 좋은데요. 요즘에는 뭐 리세킥이 네. 전 세계적으로 못하는 선수가 없어요. 저도 하니까 사실은. 아 그랬던 거요? 네네 하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좀 막 이상해서 그렇지. 올카 예. 녹아요 지금 살살 녹아요. 특패 지금 아이템 보세요. 좋네 물리시게 리치베인. 이거 억제기 밀리죠. 그렇죠. 아까 잘 막아놓고 오히려 미드를 미드 1차를 밀려고 욕심을 내다가 손해를 본 LD. 피즈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패로 보는 듯해 볼까요? 네. 음파 맞추고 달려들고 아 자르반까지 떴고요. 여기서 마법의 수정과 달 맞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누리신이 시간 끌어주고요. 운명의 위치가 네. 좋았네요. 운명을 저 뒤쪽으로 타는 것이 전멸까지 폭풍 무력화에 슬러가 3명이 걸렸어요.
리신의 폭풍을 역할해 너무 잘하네요 지금. 네. 펜시 프라티 투페 라바드 주고 모자 나왔죠. 애쉬는 지금 야 애쉬 템트리가 애쉬가 어떤 공속을 증가시키는 스킬이라든지 패시브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공속템을 이제야 올랐죠. 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은 신발 헤르메스. 네, 신발 헤르메스. 피즈와 캐넨이 있기 때문에 네, 소나도 그렇죠. 네. 강인한 효과도 받으면서 마법 데미지 줄여주는 공속에 대한 어떤 그 없어요. 네. 니즈가 없어요. 네, 물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뭘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뭐 저렇게 뭐 헤르메스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요릭을 믿고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의도로 봐야죠 그냥. 네. 어차피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겠다. 네. 의도로 봐야겠습니다. 올렸는데 좋냐? 이건 잡히죠? 네, 옵니다. 옵니다. 그래도 잡히죠. 투표 없으면 싸우면 안 될 텐데요. 화력이 좀 많이 부족하죠? 투표 없으면. 대격변 전면 뺐고요. 어쨌든 TP 한번 잡으면서 네. 한 타임이 넘겼어요. 요릭은 완벽한 탱커 정령이 형상과 란두인 저기에 무라마나만 나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딜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페는 라바돈의 죽은 모자 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제 그나마 이쪽은 캐넨이 좀 성장을 잘했는데 네. 이렇게 캐넨이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투페 인첸트가 민첩성 방은 것 같죠?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아 민첩성이네요. 네 민첩성이네요. 이속을 극대화시키는 네. 이치베인도 있습니다만 이속이 그렇죠. 저기서 민첩성까지 설치하면서 훨씬 더 빠른 이속을 아 애쉬도 이렇게 되면 딜이 무한해지고 유령무의의 최우수템 딜템 3개 갖춰졌거든요. 애쉬 잡지 못하면 그거는 애쉬한테도 거의 쓸려 담길 수 있는 그런 LD입니다. 투페 스플릿 푸시 바론 쪽 모여 있고요. 4명 미드 억제기가 밀려서 힘들어요. 네 힘들죠. 미드를 밀고 올라와야 되는 지금 LD거든요. 근데 바텀에 적당히 빠지네요. 예, 지금 상대가 바론 쪽 아군의 바골 쪽 프란티에게 바론 쪽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예, 백희 선수가 안전하게 지금 합류를 하는 상황입니다. 미드 적당히 밀어주고요. 자 이번 싸움 일단 플라티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LD가 다시 한번 발언을 내주게 되면 또 시간 한참 손해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발언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무리하게 지금 포지션이 못 잡고 발언트를 하다가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맞았죠. 맞았어요. 아 근데 자르번이라서 돌아서 리신 떴고 리신이랑 좋아요. 근데 유리기에요. 탱커 라인이거든요. 네 가둔 게 유리기에요. 유리기군 잘 버티거든요. 네 오히려 다시 들어갔고 피지가 뒤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각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파고들 각이라든지 궁극기를 날릴 각이 미키 뿌리기를 날릴 각이 지금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서 드래곤 네. 아니 바론 가겠다는 생각이죠. 피둥지둥이죠. 자르반하고 멀어요. 캐넨 캐넨이 좀 옵니다. 많이 멀어요. 근데 이거 무리하게 굳이 밀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무리하게 바론 가져갈 필요 없죠. 그렇죠. 억제기 재생성 오, 뭘 노리나요? 예.
working something out, but nevertheless, Fnatic did back away from that. Baron, no surprise there. 다른 거 보는 것보다는 글쎄요. 지금 보인들이 싸움 계속 몇 번 합을 해봤잖아요, 상대와. 그러면 보인들이 확실히 싸움을 잘한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프나틱도. 저기서 바론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드 쪽 가서 억지기 한 대를 때리면서 자리 잡고 싸우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괜히 바론 쪽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바론 만약에 뭐 진짜 먹을 생각이 있다면 바론 트레이하다가 자리 못 잡고 상대 궁극기 다 맞고 죽고 역전당하는 상황도 나와요. 7000 골드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상대 그 챔피언 구성 때문에, 구성 한타 시너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역전 안 나오란 법 없습니다. 바론 저 이거 눈치 빠르게 와야죠. 아 근데 PG가 멀네요. 이거 먹겠네. 바론 가져가네요. 예, PG가 멀어요. 바론 가져 가져 저희라고. 아 저 아 와드가 있었으면은 진작에. 어 지금 바론 딜 중지했죠? 바론 딜 중지했죠? 바론 그냥 싸우죠? 그냥 예, 딜 중지하고 지금 싸우는 거죠? 도망가면 다시 끊고요. 뭐죠 이게? 아니 글쎄요? 옆에 뒤쪽에서 계속 바로한테 맞으면서 때렸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바론 먹고 싸우는 게 낫죠? 네. 이게 오래 옆에서 바론한테 좀 두드려 맞고 앞에서는 상대에게 두드려 맞는. 네. 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바론 딜을. 네. 그런 구도가 나왔어요. 네. 바론 체력이 그만 빠진 속도로 봐서 그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론을 먹지 않고 큰 손해만 보지 않으더라도 어차피 프나틱은 유리함을 네.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론에서 큰 한타 패배하면 상대에게 바론 주고 바로 네. 역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또 자르반, 상대 정보가 자르반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또 기창으로 들어와서 스틸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소환 상태입니다. 네. 중국만 바론 앞에서 와드 먹방을 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유럽도. 굉장히 안전하게 합니다. 투패 쓸데없이 큰지팡이 하나 더 갔네요. 오, 저걸 무슨 템을 가죠? 지금 쓸데없이 큰지팡이로 갈 만한 템은 죽은 불꽃소나기밖에 없거든요. 오. 굳이 저기서 죽은 불꽃소나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투패가 글쎄요, 차라리 뭐 지금 수호천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템을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 미드 쪽도 압박합니다. 탭페 네. 위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그냥 미드 밀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굳이 끌려다닐 필요 없다. 네. 미드 억제기 부탁도 없는데 재생성된 거지만. 그렇죠. 자, 이러면 뒤에서 한타고 제가 기습하려는 생각이죠, LD는. 자, 근데 억지기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어? 소나? 소나가 지금 귀현 탈려다가 특별 때문에 끊겼죠? 예, 못 갔죠? 자, 예. 결국 다시 대치 상황. 아주 입구가 좁아서, 근데 요리기 맞았어요. 이거는 다행이죠. 피지 궁 빠졌죠? 자, 이씨 모란검 준비합니다. 네. 요리기 많이 미었나 보네요. 붙을듯 하면서 양팀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아쉽게 아 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전 패케가 저 쓸데없이 큰 방해로 진짜 대파를 갈 생각인지 예. 아니면 그냥 주문용만 올리려고 하는 건지 네. 차라리 뭐 공허의 지팡이를 가도 되는데 오 진짜 갔네요 주문을 벗어나기 오 특별히 주문을 벗어나기를 가네요 녹이겠다는 거예요 네 한 챔프 잡아서 그냥 녹이겠다는 거네요 진짜 확실히 근데 그런 특별한 그런 챔프는 아닌데 스키쿨 또는 와일드카드 위쪽에서 이제 다수의 챔피언을 맞춰서 체력 깎아놓고 뭐 골카로 스턴 걸고 뭐 이런 식의 챔피언인데 거리를 두는 챔피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웃복서인데 다시 발언 쪽 네. 강팀 섣불리 한타를 걸지 못하고 있어요 좀 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푸나틱이 미드. 어, 그렇죠. 아. 어디로 가죠? 뒤트린숲으로 가나요? 그런 것 같죠? 네. 핀 나갔어요. 미드 억제기 앞에 포탄 밀어놓고 너무 수비 적으라는데요? 네. 대치 구도를 만들어도 지금은 미드 라인 밀고 억제기 앞에서 상대 억제기 앞에서 대치 구도 만들어도 좋거든요. 그럼 억제기 한두 대씩 치면은 결국엔 깨지는 거고 아니면 상대가 참지 못하고 들어오면은 그거 그냥 받아 쳐주면 돼요. 아니면 차라리 그 상대 미드 탑 2차 포탑 있는데 그 앞에서 대치 만들어도 되거든요. 바텀이랑 아 바텀이랑 탑 움직임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좀 이리저리 상대를 뒤흔들 필요도 있거든요. 미드 쪽에서 계속 대치하고 네, 있어요. 미드에서만 솔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자 우리 파고들었어요. 누나마나 나온 요리가 그래서 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요리기 적당히 일단은 놓치는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애쉬 수정하살 자 근데 이런 식 구도가 되면 이거 억제기 밀리죠? 네.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구도가 되면 금방 밀립니다 억제기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나가 아 밀었어요 네, 밀었어요 밀었어요 애쉬와 리치벨 네. 기 때문에 억제기 한번 밀고 뒤로 빠지는 프나티 바론트라 이 가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탑을 밀면서 탑 밀어도 되죠? 예 네. 2차 압박을 줘도 되거든요 근데 바텀 웨이브가 지금 너무 많아서 아 바텀 한번 막아줘야겠네요 예 투표가 근데 이러면 역발언 가능합니다 투표 지금 운명 쓰고 간 거 봤거든요? 근데 역으로 지금 LD가 바론 쪽에서 대치구도 만들고 다시 예 LD는 이러면 선택 여지는 미드 예 억제기 밀렸으니까 이거 밀고 미드로 올라가는 선택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사이에 푸나틱은 바텀과 탑 좀 라인 좋게 만들어 놓고 상대가 미드 이 뭐 일부 챔피언은 미드 밀고 오고 나머지 뭐 한두 명의 챔피언이 바텀이나 탑에 라인 정리하러 갈 때 그거를 투표 운명을 활용해서 끊어먹어도 되고 애쉬 뭐 마법의 수정을 활용해서 수정 화살을 네. 활용해서 기습적으로 이런 식의 상대를 끊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42분 네 어느새 42분인데 한 15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장면만 본 것 같아요 자 탑쪽 바론쪽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갑니다. 트라이예요.
이제 와드가 없어서 이제 대충 눈치는 채죠. 지금 맵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눈치챘습니다. 자, 기습적으로 뒤에서 노려줘야죠. LD는 상대 자리 못 잡고 있을 때 뭉쳐있을 때 아 자 리신 크리센도 제대로 갔어요. 맞았고 아 근데 소나가 순삭됐어. 아 미키 뿌리기 완전 빗나갔어요.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 대격병 가는 거 외에는 없고요. 케이틀린도 지금 운명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좋냐? 바람이 좋겠군. 에이. 케넨과 자이 자르반이 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아니, 케이틀린이 언덕 아래에서 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자리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뭐 아군 챔피언들 근처에 아무도 없었고 혼자 나 홀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포커싱하기에 너무 좋았죠. 자 이거는 힘들었습니다. 쌍둥이 포탑까지 밀리고요. 네. 게다가 잘 큰 TP이기 때문에 건물 밀는데 가차 없어요. 어 캐넨 바로 잘 쳤죠. 잘 찼어요. 좋냐. 좋습니다. 자 1경기 푸나틱이 가져가는 그림이죠. 자 플레이오프 유어 플레이오프 결승전 1경기 푸나틱이 네. 1등으로 앞서 나갑니다.